약간 끝에 무슨 향이 미묘하게 있어요. 기존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이것도 조깅 10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다이어트 하는 거나 운동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트루트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코카콜라 때문에 제가 2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커피를 스태프들한테 쐈습니다. 그 김에 제가 궁금했던 음료들을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스타벅스에서 9월 24일자로 오트밀크를 자체 개발해서 추가 옵션으로 넣었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렇게 오트밀크를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에 비건식이나 다이어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식물성 우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즌성 메뉴인 코피넛 라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차 라떼, 이건 콜드브루, 오트밀크, 이렇게 세 가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리라는 건데요.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지방 흡수를 돕고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오트밀크를 자체 개발을 했지만 아직 공식 홈페이지엔 영양성분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에 시판되고 있는 우유랑 오트 우유를 기준으로 칼로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우유는 100ml당 65kcal 그리고 오트 우유는 100ml당 43kcal. 그래서 지방이랑 칼로리 함량은 낮은데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조금 다이어트 하는 거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가 오늘 리뷰하는 이 모든 커피의 사이즈는 톨 사이즈고 355ml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트 밀크 변경 시에는 6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토피넛 라떼부터 시작해 볼게요. 토피넛 라떼는 5,800원, 톨 사이즈 기준 5,800원인데 오트밀크로 옵션을 변경하면 6,400원으로 6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325kcal에서 259kcal로 한 66칼로리 정도가 줄어드는데 66칼로리라고 하면 한 조깅으로 10분 동안 뛰는 칼로리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맛을 볼게요.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해도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토피넛 라떼가 항상 있는 메뉴인 줄 알았는데 시즌 메뉴인가 봐요. 시즌 메뉴라고 떠 있더라고요. 일단 밑에 좀 잘 섞어서. 달아요. 달고 약간 아몬드? 토피넛이라고 하니까 약간 아몬드 그 견과류 계열의 향이 좀 많이 느껴지고 오트밀크로 변경이 됐는데도 사실 그냥 밀크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트밀크 자체만으로 제가 먹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 왜? 그 오트밀크 특유의 비린맛이 있다고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비린맛은 없었어요? 비린맛? 그 말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맛이 비리다기보다는 약간 끝에 무슨 향이 미묘하게 있어요. 견과류 지방 냄새 같은 거?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비려서 못 먹을 정도로 맛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맛있는데요. 다음은 말차 라떼. 제가 최근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게 몇 년 안 돼요. 완전 커피 어린이? 커리니? 그래서 저는 원래 말차 라떼는 아니면 에이드 종류를 정말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특히 저는 말차 스타벅스의 말차 라떼를 자주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원래 톨 사이즈로 6,100원인데 600원이 추가돼서 6,700원입니다. 이 오트 밀크로 추가를 했을 때. 그리고 칼로리는 205칼로리에서 139kcal로 이것도 비슷하게 66칼로리 정도 낮아졌네요. 이것도 조깅 10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가라앉아서 제가 말차 라떼는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트밀크로 바꾸니까 맛이 다르네요. 약간 닝닝해. 그리고 그 우유 이걸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식품 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입안에서 무겁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음식이 좀 무겁게 남는다? 가벼워요. 근데 말차 라떼는 원래 텁텁해서 근데 되게 가벼워. 우유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뭔가 우유의 잔여가 많이 안 남는? 기존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말차 라떼는. 그리고 덜 단 것 같아. 얘는 기존 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얘는 다르네요. 가벼워. 가벼워졌어, 맛도. 칼로리도 가볍고, 맛도 가볍고.
마지막으로 콜드브루 오트라떼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콜드브루 오트라떼는 오트밀크가 출시되면서 그냥 신메뉴로 나온 것 같아요. 라떼 대신에 따로 그래서 추가되는 요금은 없고 지금 5,6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라떼랑 아무래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반 라떼는 칼로리가 한 180kcal이고 이거는 105kcal로 75kcal 정도 확 낮아졌네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신메뉴니까 일반 라떼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아까 말차 라떼랑 비슷하게 약간 물을 탄 느낌? 그게 사람들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을 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건도 맛있어요. 아무래도 오트라떼, 오트밀크에 딱 맞춰서 나와서 그런지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세요. 카페인도 세고 맛도 센데 이 라떼는 오트밀크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도는 제가 커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오트밀크로 변경을 해서 커피 세 종류를 리뷰를 해봤고 사실 말차라떼 빼고는 다 일반 우유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특히 비건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트밀크로 변경을 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트밀크를 활용해서 커스텀 메뉴를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칼로리 커스텀 메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Nothing can tear us apart. 끝! 아 근데 이거 안 달아. 너무 우리 만든 거 넣어볼까? 네.